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슬이었습니다. 2023년 5월 4일, 심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드디어 뭐, 5월달 미국의 FMC가 끝났습니다. 음, 뭐 예상대로네요. 25BP 0.25% 금리를 인상하면서 5.25%가 됐습니다. 아, 어, 5.25%, 와, 엄청나네요. 작년부터 인상했던 금리가 야, 뭐,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그냥 뭐, 5%를 넘겨버리는 엄청난 금리 수준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의 정점은 어느 정도 좀 왔다고 시장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미국의 뭐, 어, 시장 금리는, 어, 떨어지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결국은 시장은 뭐, 연내에도 금리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또 금리의 정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어, 강조를 해왔죠. 특히나 이제 어, 시장에서도 지수보다 먼저 빠졌던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었고, 그게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던 시점부터 급격하게 바이오가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이제는 바이오가 움직일 차례가 됐다, 움직일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날라온 또 치매치료제 도넛 내맘의 이제 삼상이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냈고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업종도 어, 상당히 이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단순히 그동안은 제가 뭐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 정도를 드렸지만 뭐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도 필요한 어떤 시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전체 적인 시장 정리해 보고요. 뭐 아시아 권증시도 좋았는데 음, 연휴로 들어가죠. 네, 내일은 어린이날 또 다음 주는 또 어버이날이 있는데요. 음, 뭐 좋은 시간들 어, 가지시면서 시장 정리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정리부터 해보죠. 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오늘 그냥 보합 정도예요. 거래금도 많이 감소했고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뭐 기간 조정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듯이 조금 조용하고 잠잠해지는 예, 그런 구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뭐 거래 대금이 이렇게 급감한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든다는 건데 최근에 막 활활 타오르던 종목이 일단은 조정받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다 개인들이. 근데 그게 마이너스 구나 로 마이너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가만히 놔두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투자 심리, 또 투자 분위기 또 거래 대금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수 흐름에서는 당연히 기간 조정, 가격 좀 바꿔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어, 60일선 조정 정도를 거치고 있는데요. 60일선은 우리가 거래 일수로 따지면 3개월 정도의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코스닥 증시 그리고 코스닥의 많은 종목들 이제 종목들이 6 1선요 초록색이 6 1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정도까지 가격 조정 받고 이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그래서 이건 좀 중기적인 성격의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뭐 1, 2주 상간에 조정이 끝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투자 심리가 뭐 확장됐다 이렇게. 축소됐, 위축됐다. 이 반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또 추세가 강화되고 추세가 이제 뭐 격화된 것들은 이격 조정을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는 그런 어... 곳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조정이 있다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뭐 기다리고 뭐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제 뭐 바이업종 같은 경우는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헬스케업종 지수 차트 보시면, 그래서 이런 쪽이 뭐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큰 수급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결국 이제 미국이 해주는데 미국의 이제 금리 그게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호적인 풍향계로 좀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드린 대로. 바이오 많은 종목들을 싸게 살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는 바이오에 대한 강조를 가장 많이 드렸고 아,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드린 건데요. 그리고 이제 싸게 살수 있는 이제 시점이 점점 감소되는 여기서 저점을 이제 높이게 되면요. 예. 네, 저점을 높여서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싸게 살수 있었던 바닥권의 시세 종목들은 이제 나중에는 비싸게 사다든지 아예 살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뭐 코스피가 0.02% 조정 받았고요. 코스닥은 0.2% 상승. 그냥 보업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9.8조, 코스닥은 8.6조.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은 비등한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급 구도는 오늘 뭐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한 4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600억 순매도.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1,300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도 400억 순매도. 선물 쪽은 외국인들이 1,300 계약을 순매도 하면서 뭐 들쑥날쑥이네요. 음 고정도로 그 보시면 될것 같고. 증시 주변 작업은 고객 예수금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54조. 신용융자잔고는 최근에 감소를 꽤나 했죠. 1조 이상의 예, 감소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고, 뭐 사실 뭐 이번에 뭐 CFD 사태가 터졌는데 CFD 물량은 엄청나게 축소됐겠죠. 예, 뭐 이거 이상으로 축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그 흥분된 자금들과 이제 고수익을 노렸던 레버리지성 어떤 물량들이 상당 부분 좀 청산되거나 어, 이렇게 반대면매 당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은 이제 투자 심리 과열된 것들을 식혀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전한 조정이죠. 코스 그 어제 미국장은요 좀 조정을 받았죠. 나사기 0.4% 약세, 다우랑 S&P도 각각 0.8, 0.7%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아시아 과정 시는 좋았습니다. 니케이도 소폭 올랐고, 아 니케이는 휴장이었네요. 항셍 홍콩이 이제 1 9 6 상승했고, 대만하고 상해증시도 플러스 흐름을 좀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 좋았고 오늘 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계속 플러스를 예, 만들어 주면서 어, 우호지경 투심을 이제 만들어 줬던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 이제 지수 흐름 보시면 오늘 양봉 전환 됐고 예, 뭐 계속 최근에 변동성이 축소되고 봉 길이가 짧죠 예, 뭐, 조종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봉 길이가 되게 짧죠. 예, 봉의 길이가 짧다는 거는, 아, 장 중에 변동성이 많이 낮아졌다. 등락이 많이 낮아졌다. 막 이렇게 막 등락이 큰 거는 사람들이 막 많이 거래를 하고, 또 이제 투자 심리도, 야, 이, 뭐, 그냥 가격 불문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잡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변동성이 작다는 거는, 뭐 참여자들이 적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조정 구간이니까 투자심리가 조금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조정 정도로 거치고 있는 수준이고 2차전지 업종지수도 여기서 뭐 조정받는 흐름들 헬스케어 업종은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됐고 이제 좀더 강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 업종지수도 중기평선 지지 받으면서 네,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의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시장에다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미국 국채 금리도 10년물짜리도 뭐 하향 네,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들하면서 이제 시장의 우호적인 부분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나사증시도 보시면 중기평선 깨지 않고 지지력 보이면서 뭐 좋은 어떤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매우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고 일라이일리 같은 경우가 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요 회사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도 이제 뭐 임상 결과 굉장히 좋게 나가지고 와 기대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뭐 치매 치료제 도나네마까지뭐 뭐, 압도적인 어떤 임상 결과를 보여주면서 뭐, 역사적 신고가 이 뭐, 경기 사이클을 전혀 무시하는 흐름으로 네, 엄청나네요 지금 음, 코로나 때한 100불 초반대까지 빠졌는데 지금 5대 비에서 4배 정도 흐름을 보여줬고 릴리를 사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laughs>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릴리 내용 한번 체크해보죠 어, 일라이 릴리가 이제 임상하고 있는 도나네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요. 인지 저하 35% 늦춰라는 제목에서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FDA 가속 승인 좌절이 됐었는데 이게 약효가 없어서 이제 뭐좌 이제 거, 거절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효능이 좋아서 이 좌절됐던 부분인데 뭐 상반기 중에 FDA 신청 승인을 할 것이다,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거의 뭐 승인 받을 걸로 보여지죠. 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에서 위약군 대비 인지 능력과 일상생활 능력 감소는 35% 늦추고 질환의 다음 단계 진행 위험은 39% 늦췄다는 늦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100명 넘는 수준의 이제 환자 대상으로 이제 임상 결과를 했고 아주 좋은 어떤 결과를 냈고요. 역시나 이제 요 도난 의영업도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플러그 제거를 통해서, 제거를 통해서 증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밀로이드 관련 이상 반응도 기존 임상 이상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큰 어떤 부담을 보이지는 않았던 결과를 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알츠하머 치료제는 지금 제대로 된 약이 없을뿐더러 어, 엄청난 고성장, 고령화를 바탕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의 이제 약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어, 관심도는 매우 높고 또 이게 FDA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정식 승인 받은 이후에 어, 판매 이제 부분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게 뭐, 굉장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젠하고 에자이가 아두엘름, 레켄비를 이제 f d a 승인, 이제 성공받았는데, 어, 이 도난약도 이제 성공하게 되면, 세 번째로, 이제 승인되는 알차이 이제 치료, 항퇴치료제,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아멜로디 베타 플라거를 제거하는 걸로, 이제 치매를 치료하는 어떤 기전의 어떤 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계 치매 환자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2030년에는 7,800만 명, 2050년에는 1억 3,900만 명. 예, 그래서 엄청난 그 수준의 어떤 환자를 계속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향후 이제 매출에 대한 퍼포먼스는 우리가 다른 약과 비교해서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이야 이제 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라든지 항암제 쪽이 이제 매출액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어떤 약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제가 볼 때는 뭐 압도적인 예 치료제 이제 매출 1위로 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에 대한 기대 그리고 주가에 반영된 어떤 퍼포먼스도 예 굉장히 잠재력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레일리 이제 리포트 하나 체크해 봅니다. 하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부분인데 비만 당뇨 쪽베스팅 클래스 보유 빅파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행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뭐 블록버스터죠. 예, 네, 뭐 제대로 판매만 되면. 그래서 이제 마운자로가 이제 두 번째 임상 결과에서 뭐개우 좋은 어떤 결과를 냈는데요. 위고비 예, 네, 이제 유명한 또 비만 치료제죠. 이 임상 결과를 압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임상적 근거를 추가에 따라서, 마흔자로의 연내 비만 치료제 FDA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주가도 이제 거기에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5월 2일자 리포팅인데, 도난의 마 이제, 알츠하이머 신약 모멘텀도 유효하다. 그래서 삼상에 대한 결과를 이제 7월 달에 이제 공식적인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약효 입증 시, 주가상승 모멘텀 발생이 기대된다. 이제, 좋은 결과를 냈죠?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좋은 어떤, 이제, 앞으로의 이제 판매라든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받을 텐데요. 일단은 뭐, 지난 1월 달 FDA가 가속 승인을 반려했는데, 이게 악재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뭐냐. 이 빠른 치료 목표 도달 및 투약 중단으로, 효과가 좋으니까, 목표에 다달았으니까 투약을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차 데이터가 부족한 게, 이제 원인인 장기 데이터가 좀 필요했던 거죠. FDA 측에서는. 그래서 해당 임상의 장기간 투약 결과 및또 다른 3상에서의 인지 개선 효과가 연내 확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도난의 밥에 FDA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만 치료제도 아마 이제 그 매출 1위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걸로 예상되고 또 임상 결과를 토대로 볼때 사실, 도난의 맙이 가장 기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의사들도 이 도난의 맙을 아마, 어, 가장 많이 처방을 해주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알츠하이머 쪽에서도 도난의 맙이 매출 1위를 달성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거는 뭐 주식을 떠나서라도, 아, 이런 약들은 빨리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알츠하이머가 참 슬픈 병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어, 일라일리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FMC 결과 대해서도 기사 하나 체크를 해보죠. FMC 결과에 증권가가 연내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미국 은행이 불안되고 있는 부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증권가의 분석이고 시장의 어떤 평가가. 조금 시장 금리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뭐 일단은 뭐 이제 기준 금리 동결과 인하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기자 회견에서 어, 이날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연준의 입장이나 파월 의장의 입장은, 뭐 이렇게 발언할 수 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는 이 파월 의장의 입만 보면서 주식을 투자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뒷북을 쳤던, 예, 그런 부분들, 그, 이, 이제, 수장 입장에서, 글로벌의 어떤 매크로를 이제 결정 짓는 어떤 수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뭔가, 어, 의도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매크로 흐름을 몰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고지고대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발언하지는 않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연준의 입장에도 이런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도 제도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연내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미국 중소 은행의 불안 때문이다. 그래서이 부분이 어저도 조금 시장에서. 예, 금리 인하를 점치는 주요한 요인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S.K 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힘을 주어 연내 금리 인하에 선을 그었으나 미국 지역 은행들의 연쇄적인 불안감은 연준이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는 동화정책 변화의 재료가 될수 있다. 은행의 시스템 위험으로 파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기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한두 차례 금리 인하 조치는 연준도 배제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에 대된 부분이 연내로도 특히나 이제 12월 정도 금리나 인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다른 연구원분께서 또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은 거기에 반응했는데 역시나 말씀드린대로 바이오 업종의 주요한 어떤 종목들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이 뭐 릴리사도 그렇지만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음 사실이 지금 뭐 면역항암제 매출 1위 기업이죠 머크도 뭐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어요. 에보비 뭐 같은 기업도 뭐 신고가 부근에 있는 흐름이고. 노보노도시크 그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 쪽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기업이죠. 이 기업도 이제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어주는 모습을 띄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 이제 주요한 음 종목들 중에서도 뭐 바이오 이제 종목들 강세가 굉장히 도돌아졌는데요. 음 보시면. 뭐, 레고캔 바이오라든지, 일단은 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뭐,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 피블 바이오는 이제 진단 쪽이죠. 예, 네. 이런 쪽 기업들, 뭐, 툴젠, 티움 바이오, 또, 알테오젠은 8% 급등했고, 또, 이제, 지시셀도 4.9% 상승, 또, 에스티판 같은 경우도 3% 상승,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올릭스도 2% 상승, 음. 그래서, 좋은 모습들을 내어 줬고요. NKMX도 6.7% 상승. 셀트론 그룹주도 어 어제 이어서 예, 네, 셀트론이 2.5% 상승. 그래서 그 외부적인 어떤 변수 뭐 이제 오너 리스크가 발동됐지만 그게 이제 저가 매수 기회였던 셈이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4.9% 상승. 셀트론 제약도 4% 상승에 삼성 바이오로젝스도2.8% 상승. SK 바이오팜도 6.7% 상승으로 SK바이오팜도 장기평선 3년 동안 한 번도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뚫었죠. 네, 그래서 변화가 이제 추세 전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클래시스 같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은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트로딩은 보합 정도. 에서뭐 녹십자도 이제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했고 한미약품이 장기평선 위에서 4% 상승하는 흐름으로 좋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장기평선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장기평선 뚫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바이오가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확인하고요. 바텍 같은 또 이제 덴탈 기업도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시작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거래 터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전개됐죠. 이런 것들도 바닥,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오늘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 성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보합권 정도, 예, 아니면 뭐 조정받거나, 엘젠 엔솔이나 이제 삼성 S타임, 뭐, SK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은 시세 흐름을 좀 줬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퓨런티라든지, 또, 현대 오토웨이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지속 들어오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라이콘 같은 이제 또 라이다 관련된, 어... 호재가 터진, 이런 중소형주긴 하지만, 어... 관심도를 가질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SPG 같은 기업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도 61선 조정 정도를 받았죠. 인탑스 같은 경우도 61선 조정 정도를 받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레인보우 로보텍스도 61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이노베이션 4% 상승하면서 신규 상장주들 최근에 흐름 되게 좋죠? 보로노이 루닛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많이 급등했으니까 다른 종목이 오늘은 좀 움직인 거죠. 에이프릴 바이오도 신규 상장주고 오늘 보합 정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고요. 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좀 체크해보죠. 코스피 쪽에서는 바이오가 많이 보이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젝스, 셀트리온, 네,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이 보이고요 SD바이오센서, 유한양행, 대웅제약까지도 보이네요. 확실히 이제 금리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바이오업종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도 4% 상승.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스스어 HL b 생명과학, 바이넥스, HK이노인, GC셀, 시젠, HLB 제약, NK맥스 바이오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 확실히 이제 바이오는 저가 매수가 아니라 비중 확대에 대한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주 후반 예, 그래도 이제 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그리고 이제 우호적인 금리가 또 우호적인 시장 우호적인 반응으로 좀 펼쳐지는 에,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연휴 앞두고서 좀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습하고 네, 비가 좀 주말 내내 좀 온다고 하는데요 어, 다들 그래도 좋은 시간 가지시고 음, 카네이션 그리고 자녀분에게는 어린이날 선물을 주시면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주시한 걱정 크게 할거 없이요 무난하게 이제 조정받고 또 이제 조만간 또 다시 움직일 거고 하는 흐름이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박사 또 열심히 또 분석해서 또 충전 잘 해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기간 보내시고요. 신박사는, 아,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휴 기간에 시간될 때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뭐 약간 주말 그 연휴 특선 어 겸해서 좀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